안녕하세요. 오늘은 런던에 와서 맘마미아 뮤지컬을 보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장인데 줄이 엄청 길더라고요. 아마 지금은 줄을 좀 서야 되나 봐요. 이렇게 생겼고 되게 좁아요. 저는 무대에서 두 번째 줄. 어떻게 들어가지? 전 무대가 진짜 가깝고요. 2층에서 보면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입장이 너무 예쁘게 생겼어.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도 런던에 있고요. 저는 그 어디서 지냈냐면 호스트마더의 엄마네 집이 런던이라서 그쪽에서 하루 묵었습니다. 어제 본 맘마미아는 재밌었는데 전 영화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뭔가 그 소피 역이 영화에 나왔던 배우분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런던 시내로 다시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그 내셔널 길러리에 왔고 밖에 비가 엄청 많이 엄청은 아니고 계속 와가지고 오래 다 젖었습니다. 저는 그러면 관람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선물 샀거든요. 다시 이거 보고 있는데 이 여자분이 이러고 지금 매달려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로 매달려 있지? 좀 잘 산 것 같은데요? 그 뒤에 스티커가 이렇게 있어요. 스티커를 이 앞에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괜찮지 않아요? 설명도 나와 있고 잘 산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구경 다 하고 나왔고요. 사실은 비가 와서 좀 앉아있었어요. 이제 4시 반? 밖에 안 됐는데 배가 너무 고파서 밥을 먹으러 가려고 해요. 근데 가기 전에 여기서 사진 한번 찍으려고요. 여기 트라팔가 광장인데 여기서 보이는 빅벤 너무 이쁘지 않아요? 여긴 일식집에서 치킨카츠 커리 이거 먹으러 왔어요. 배가 너무 고파서 빨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처음으로 이스트본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학교 가는 길이고 원래는 8시에 나오는데 오늘은 조금 할 일이 있어가지고 늦게 나왔어요. 지금은 조금 늦었습니다. 빨리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집들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날씨가 정말 좋았는데 또 이렇게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쓰레기차가 오는 날인가 봐요. 거리에 쓰레기통을 냅두면 쓰레기차가 와서 가져갑니다. 이런. 여러분, 여기가 제가 수업받는 교실이고요. 불을 키면은 자꾸 이렇게 나와가지고 불을 끄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꾸 화면이 이렇게 나오네. 여기 화면이 있고 바깥으로 보이는 풍경은 정말 평화롭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기는 학교 마당인데 지금 누가 앉아있네요. 아무튼 저는 이런 교실에서 수업을 듣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제 런던에 가서 구경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저번처럼 한번 어머니네 집에서 머무셔가지고 1박 자고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학원 친구들이랑 버러우 마켓이랑 그 세인트 제임스 대성당 그리고 좀 쇼핑을 하고 돌아갈 거고 내일은 이제 프로즌을 보러 가는 날입니다. 앞에는 좀 친구가 앉아있는데 약간 부끄럽네요. 여러분 걸어오 마켓 도착했는데 냄새가 너무 좋아요. 근데 스멜상은 공짜로 빌려주세요. 여기서 이렇게 오디오 가이드 들을 수 있습니다. 계단밖에 없는 건 아니고 엘리베이터는 있는데 그거는 이제 불편하신 분들 사용하신다 그래서 계단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계단 이렇게 다 구멍이 뚫려 있어요. 여기도 올라오는 데도 그렇고. 밑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 친구들이랑 놀고 오늘은 그냥 혼자서 런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날씨가 안 좋을 줄 알고 실내 위주로 다녀야겠다 싶었는데 오늘 해도 뜨고 저렇게 파란 하늘도 보이고 하니까
프롬로즈 힐인가? 거기를 한번 가볼까 합니다. 일단 지금 아침을 먼저 먹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예전부터 받았던 좀 옛날식 카페가 있거든요. 거기서 크림티를 먹고 가려고 합니다. 아주 예쁘게 생겼네요. 그럼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콘이랑 티 같이 나오는 걸 크림티라고 하는데 여기는 세트로 안 팔고 따로따로 팔아서 이것도 돈 내고 이것도 돈 내고 다 추가 비용 붙더라고요. 여러분 다 먹고 나왔고요. 지금은 이제 박물관 가려고 해요. 아까 전에 프롬로즈 간다고 했잖아요. 예정대로 비가 와가지고 이제 실내 위주로 가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깜빡하고 화장품을 두고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화장도 못했는데 어차피 마스크 쓰고 다닐 거니까 사진 찍을 때도 이렇게 마스크 끼고 찍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비엔나에 갔다가 저번에도 한번 왔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그냥 대충 보고 지금 그 중고 명품 매장 이런 데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랑 가깝다고 해가지고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왔어요.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빨리 피시앤칩스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피시앤칩스 시켰는데 진짜 오래 걸렸어요. 아 너무 배고파졌어요. 말투 이래. 배고파졌어요. 빨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나라 작가님 작품이 이렇게 있네요. 양해비. 네? 맥주를 시켰거든요. 여기 프로즌 보기 전에. 근데 이거 가격이 이 조그만 병에 5.5나 하는 거예요. 지금 거의 만 원짜리 맥주를 마시고 있어요. 여러분 프로즌 보러 왔습니다. 아주 조금 남은 맥주랑 지금 가보도록 할게요. 10층인데 생각보다 되게 가까워가지고 여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진짜 많은 엘사들이 있습니다. 애기들이 엘사 옷을 많이 입고 왔어요. 사람들도 진짜 많고요. 재밌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프로즌이 다 끝나가지고 이제 집에 가보려고 합니다. 프로즌 재밌었고요. 정말 많은 엘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배경효과 이런 거 정말 잘해놔가지고 정말 재밌었어요. 저는 이제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기는 영국 이스트본이라는 작은 도심입니다. 도시도 아니고 작은 진짜 마을? 타운? 입니다.
저 간만에 찍어보는데 지금은 제가 학교를 가는 길이에요. 날씨도 오늘 엄청 화창하고 그렇습니다. 저희 집이랑 학교까지는 한 30분? 걸어서 30분 정도 걸리는데 여기는 버스비가 정말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걸어 다닙니다. 건강에도 좋고 공기도 맑고 아주 좋아요. 여러분 여기는 학교 주방인데 이게 빛이 왜 이러지? 밑에 주방이 이렇게 식당이 있고 아니 여러분 저기 지금 저 아저씨가 저 이거 보이세요? 노상방뇨를 저를 들이다 하고 아주 여기 위자 냄새도 나고. What did you see? this we can go to the table. Okay. Yes. Okay. Do you need more? You definitely have the hard job. Be honest, they literally make scones from scratch. Look at you guys, see? No, no, you can bring what's up. What's up? What's up? Yeah. Okay. Ooh. This is a five-star meal right here.